자, 이제 여러분들이 6월 모의고사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것들을 잘 보기 위해서는 분명히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3월과 4월 두번 모의고사를 통해 깨달은 게 과연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간 내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간 내에 풀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은 채 그냥 오늘도 비문학 읽고 문제 풀고 문학 작품 받아줬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이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6월 모의고사 원하는 점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알려주는 이것은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또 개인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20년 동안 국어를 강의했고 약 100만 명 이상의 학생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함께 해왔던 그 시간 동안 함께 해왔던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절대적으로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다라고 느껴지면 꼭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속도를 높이는 방법 보세요. 자, 첫 번째가 아직도 문제를 1번부터 풀고 있니? 라는 겁니다. 자, 1번부터 우리가 45분까지 있을 때 그거는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그동안 가르쳐 봤을 때 제일 좋은 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택사항으로 주는 겁니다. 이 순서는 바뀌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번호 순서가 아니고 저는 시가 문학을 먼저 풀라고 합니다. 자,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 경우를 보면은 일단은 보기를 통해서 문학 작품들은 모두 다 힌트와 기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만 정확히 읽고 범주를 잡아서 읽어 간다면 아무리 낯선 문학이 나와도 빠른 속도로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나 고전시가 이 부분은 긴장감을 완화시키는데 가장 좋습니다. 짧고 보기가 다 말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가 문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기로 어떤 작품이든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자, 지금부터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산문문학을 풀어갑니다. 산문문학도 동일합니다. 문학이라는 건 역시 보기 기준 주어집니다. 시가나 산문이나 보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우리 비문학과 함께 결합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산문문학에서는 줄거리도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보기든 비문학이든 줄거리든 그걸 통해서 이 소설의 작품들을 핵심을 빠른 속도로 캐치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정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산문문학 두개 영역을 끝내는데 15분 정도의 끝을 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법 작문 화법입니다. 자, 우리가 화법 작문은 아주 쉬운 비문학입니다. 서론 잘 보시고 첫 단락 잘 보시고 나머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미리 예측하면서 정말 핵심 문장이 빠른 속도로 선별되면서 읽어가면 굉장히 쉬울 거고 문법도 한 문제 한 30초 정도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평상시에 응용 원리 연습을 해두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이 독서를 풀어가는 겁니다. 요즘 독서 여러분들이 읽지 못해서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부분에서 시간을 빠르게 확보한 후에 또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거는 요즘 독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문학에서 점수를 미리 받아 두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약한 조금 비문학에서 점수를 잃어도 등급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일단은 문제는 1번부터 풀기보다는 저는 문학 먼저 풀고 화법 작문 그리고 독서를 풀라고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좀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자, 문학은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고 있니? 자, 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학은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를 먼저 보고 보기 문제가 1, 2, 3번 중에 3번이어도 3번 문제를 먼저 푸는 겁니다. 그 보기가 핵심 기준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든 소설이든 핵심을 읽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만약에 없다고 친더라도 연습을 해놓으면 보기 문제는 보기 보고도 정답을 풀 수 있는 게 5, 60%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특정 부분, 시나 소설에서 특정한 시어나 특정한 문장을 물어본다면 보기 내용을 기준으로 그 단어나 문장의 앞뒤를 보면 전체를 읽지 않아도 답이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문제를 묻는 문제, 감상 문제를 제일 나중에 푸는데 이것은 앞에 두 문제를 통해서 벌써 어느 정도 핵심을 잡았으면 전체를 읽어갈 때 전체 감상 문제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지를 먼저 보시고 읽어갈 때 그 선택지에서 묶어 있는 것 중심으로 읽으면 굉장히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두 번째 방법, 보기만 먼저 보시고 보기로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토대로 시를 해석해 나가면서 기억 물었네? 기억 바로 풀고요. 보기를 통해서 소설을 읽어가면서 쭉 빠른 속도로 보기의 핵심대로 읽어가는데 이 문장을 물었네? 바로 와서 풀고요. 또 봤더니 쭉 다 읽었더니 전체 감상 문제에서 핵심이 이거였네? 라고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순서로 한번 푸는 게 중요한 건 분명히 문학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보기라는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주관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답이 알쏭달쏭해집니다. 수능이라는 건 문학을 모든 학생, 60만 학생이 똑같이 정답을 낼 수 있는 기준을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보기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느낌대로, 여러분이 배운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정답을 찾는 게 모의고사 수능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독서. 아직도 지문을 끝까지 읽고 문제 푸니? 이 말은 끝까지 읽지 마라가 아닙니다.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풀라는 거예요. 우리 문학은 지문 내용보다는 보기가 더 중요하다면 우리 독서 영역에서는 바로 지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문 한번 읽어 내려갈 때 정확히 읽어 내려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정확히 읽어 내려간다는 건 제가 캐스트에 많이 올렸듯이 분명히 서론에서 기준을, 첫 문장에서 기준을 명확히 잡고 그 범위 속에서만 문장이 나온다고 사고를 범주화, 객관화해서 읽어나가면 읽어야 될 문장과 아닌 문장, 여러분이 선별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문장들이 다 선택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하고 또 우리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지문 독해를 하는 중간중간에 특정한 단락이나 문장, 단어를 물었으면 그 단락의 독해가 끝나면 바로 문제를 푸세요. 무슨 소리냐면 두 번째 단락의 기억의 문장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답은 그 단락 안에 있는 겁니다. 95%는. 그러면 그 단락 독해가 끝났으니까 기억에 대한 의미가 잡혔을 겁니다. 그러면 기억에 관한 문제가 3번에 있으니까 바로 3번 풀고 옵니다. 또 봤더니 세 번째 단락 전체를 물었습니다. 이 단락과 보기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 단락 끝나고 바로 보기 2번 문제로 가서 풉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오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가면 한두 문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문 독해를 하면서 머릿속에 핵심 문장을 찾아가면서 문제가 주어지면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때 시간은 굉장히 빨리 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철저히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점인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문제 푸는 방법도 동시에 들어가 있지만 좀 더 저는 이제 시간을 잡아라, 속도를 높여라에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독서 영역이 늘 관건이죠. 독서 쉽고 자신 있는 영역부터 풀자입니다. 주어진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잘 다시 고민해 보세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라 1등급이라고 생각하세요. 1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100점이 나옵니다. 2등급이라고 생각했을 때 1등급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인문예술지문이 제일 뒤에 나왔더라도 나는 평상시에 인문예술이 제일 쉬워? 그러면 인문예술지문부터 풀어서 일단은 점수를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경제사회가 쉬워? 그러면 경제사회 지문이 아무리 뒤에 있어도 뒤에 있어도 먼저 풀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과학기술이 제일 어려워? 그러면 과학기술을 제일 나중에 풀자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과학기술을 읽다가 종이 쳤네.
근데 나는 읽어도 평상시에 틀렸어. 어차피 틀릴 거 버리면 우리는 두 개를 확실히 확보를 하게 되면 충분히 1등급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3월, 4월 1등급이 90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월은 81점이죠. 그럼 여러분이 뭐를 썼다라면 여러분들이 자 우리 19점을 날립니다. 쉽게 20점을 날린다고 칩시다. 20점이라면 뭡니까? 몇 개나 날려야 됩니까? 자 우리 20점이라면 2점짜리 10개를 날려야 됩니다. 그러면 2점짜리 10개라면 비문학 두 짐은 통째로 날려도 된다는 거죠. 6문제짜리 4문제짜리 날려도 우리는 1등급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전략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과학기술이 앞에 나왔는데 나는 평생이 과학기술이 나왔는데 그거부터 풀다가 걸려들면 나머지 풀 수 있는 것도 놓쳐서 등급은 뚝뚝 떨어지는 거죠. 지금은 국어는 속도의 싸움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라 1등급이랍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점이라고 목표를 두는 순간은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지문이나 또는 넘어가야 될 지문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럼 그 문제에 집착하는 순간 나머지 뒤에 있는 문제들을 못 풀어서 등급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라 1등이란 말의 뜻은 어려운 지문이 턱 걸리면 한번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빨리 다른 지문에 넘어갔다가 시간이 나면 다시 그 지문을 풀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20년 동안 가르쳐보면 많은 학생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한번 지문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또 읽겠죠? 두 번, 세 번. 읽어봤자 머리가 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문을 보다가 다른 지문이나 다른 영역에 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새로운 머리가 깨어지면서 그걸 새롭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표는 1등급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려운 거는 과감히 집착하지 말고 넘어가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또 덤으로 공부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할 게 지금 6월 모의고사 전에 일주일에 한 1회분 정도 모의고사를 풀어보는데 그때 시간을 정하고 한번 풀어볼 때 이 연습을 한번 꼭 해보십시오. 점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트레이닝을 한 두세 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기한테 더 맞는 거 평상시 내한테 맞는 순서를 여러분만으로 만들고 반드시 1번부터 푸는 그런 어떤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자 우리 분명히 읽기 능력이 여러분들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속도를 높이는 진짜 방법은 비문학 읽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 문장만 봐도 나머지 단락의 내용이 무엇이 나올지 그리고 우리가 첫 단락만 봐도 본론에 뭐가 될지를 예측하면 좋고요. 하나 더 과학, 기술, 경제 지문, 세 개의 지문들은 무조건 오른쪽에 읽으면서 상대적 서술어를 적으면서 읽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똑똑하지만 시험장에 가면 긴장돼서 여러분 머리가 회전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머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오른쪽에 빠른 속도로 적어가면서 읽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요가 높다, 수요 높, 위로 화살표. 그랬더니 가격이 내려간다, 가격 가 쓰고 화살표 내려가면 됩니다. 그럼 과학에서도 부피가 크면 부, 화살표 위로. 됐더니 속도가 느린다, 속, 화살표 밑으로. 이것만 표시해 두고 또 무조건 비문학 지문에서 두 개의 화제를 비교할 때는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표시해 나가면서 읽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문학 지문도 완벽히 내가 이해해야 풀 수 있어 라는 집착을 버리고요. 충분히 나는 이해는 못해도 답은 찾을 수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글을 문장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말고 전체 범위에서 큰 구조에서 보면 이건 무슨 내용이니까 이건 이거가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툭툭툭 넘어가고 그 중에서도 제일 전체 틀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한 문장 한 문장 집착하면 여러분들 끝까지 다 읽었을 때 수많은 문장만 산재에 있습니다. 근데 99% 학생들은 다 문장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남지가 않아요. 요즘 비문학의 독서의 특징은 각각의 문장의 의미를 묻지 않습니다.
전체 맥락에서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세 번째 단락의 내용에 나와 있는 핵심 문장들을 연결해 봤을 때 새로운 내용으로 그것이 뭐? 이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문장, 뜻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말 선별되는 문장에 집중, 그 다음 단락 선별되는 문장, 예측, 그것들의 연결, 이건 큰 고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력이 오르지 않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충분히 모두 다 이 방법을 활용해서 원하는 등급 그리고 꼭 1등급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